7번입니다. 50L, 40L 물이 각각 들어있대요. A에 동시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뺀대요. X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Y라고 했을 때 X와 Y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물통 AB의 물은 1분에 각각 몇 리터씩 빠져나가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1분당 빠져나가는 거죠. 자, 해석을 하면 5분 동안 A는 50리터가 다 빠져나가는 거지. 5분의 0이 돼버리니까. 아, 5분 동안 50리터가 빠져나가는 거라. 즉,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뜻이냐? 얘는 10리터가 되겠지. A는 10리터가 되고, 그 다음 B는 차례로 쓰면 8분의 40이 되니까 5리터씩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울기가 10이고 5라는 얘기지. 그 다음 뭐 정확하게는 이제 마십하고 마오죠. 물을 빼내기 시작한 지 몇 분 후에 두 물통 A, B가 남아있는 물의 양이 같아지느냐. 물의 양이 같아지는 거냐? 그러면 Y, 즉 Y가 물의 양이니까 Y의 좌표가 같아지는 거. 즉 이때 몇 분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A의 직선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A의 직선은 y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는 5분의 저기 뭐냐 50인데 우하향하니까 마이너스 10x 플러스 50이 될 거고 b는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y절편이 40이네요.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럼 둘의 물의 양이 같아진다니까 y끼리 같아진다. 교점좌표 구하는 거죠. 마이너스 10x 플러스 50과 마이너스 5x 플러스 40이 같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0x가 넘어오게 되면 5x, 40 넘어가게 되면 10, x는 얼마? 2가 되겠죠. 그럼 x의 좌표는 얼마? 2가 돼서 아, 몇 분 후에 같아진다? 2분 후에 같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